성급함, 성급함. 광란. 타격 제거. 워처 5장, 아클 6장, 사일 6장. 사일은 연코 하나 있지만, 성급함 제일 잘 쓰는 건 디펙트지. 디펙트는 내장이니까. 육각령이면은 화상 들어오겠네요. 평형 쓸만한. 냉정함 나중에 쓸 거임. 강상은 약해져. 살려줘. 깎아보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광란 겁나 구려 보인다. 구린 카드가 구려 보이는 건 당연한 걸까? 아이고. 크아크? 아니, 저게 저렇게 빠지냐고. 재수 없는 거 봐. 이거 때리고 싶다. 쫄? 머미손. 잉크병. 네, 이제 정말 평형뿐이야. 야수의 심장. 디펙트의 기계 심장. 어디로 갈까? 이거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육강령 잡기 힘들어 보이는데.
회식에 첫 턴에 돌아가면 잡을 수 있나? 공격 카드 두 개고 0. 무한은 안 되네 일단. 무한은 안 되지만 평형 들고 하면은 무한 아니어도 밸류 나올 만한데. 잡은. 뽀뽀 하위모 기계학습. 룬 괴라미드.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룬피가 훨씬 낫네. 제거만 하면 되겠다. 룬피 평형도 과학이지. 화단의 고양이 너무 귀엽네요.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고양이 없어. 투네이션으로 구원하면 저 고양이가 춤춥니다. 자본주의의 고양이. 영도 들어오면은 제로 투춤. 내가 왜 해? 안 해. 제거 좀만 더 되면, 지금 타격 하나만 더 지우면 타격 하나만 더 지워도 훨씬 셀 텐데. 안녕하세요.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켰다가 괜히 이상한 공격카드 나오면은, 뭐 유성타격 이딴 거 나오면은 바로 사망각이기 때문에. 광란 지울 뿐. 광란이 좀 밉긴 해. 광란이 밉다. 심호흡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일 것 같아서. 이중 강화해놓고 나중에 융합도 한번 노려보자. 갑자기 두 장 제거가 되면서 이제 뭐 거의 클각이죠. 결국 순환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달팽이 같은 애들만 빼면은 다 잡았고 잘해진다. 달팽이 심장 대비만 하면 된다. 달심 식권. 꺼져. 안 돼! 수비 수비로 성급함을 뽑는 거지. 어림돕다.
못 뽑을 수도 있다. 뽑았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임. 잉크병 덕분에 살았네. 삽. 삽은 잘 떴죠. 삽. 아니 근데 지금 이 카드가 광란만 아니었으면 다 원턴킬 했을 텐데. 아니야. 착한 생각. 냉정함. 냉정함 지금 살까? 근데 액트 3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말리기만 하지. 액트 3에서 나오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강화가 돼 있어야지. 지금 안 먹는 근거가 성급함이 첫 턴에 잡힐 확률이 거의 절반 수준인데. 뭐 근데 생각해보면 냉정함이 그 확률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겠다. 근데 지금 굳이 저 카드가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강화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부채. 부채 도움 안 되지 않나? 주판이 1등상이고 고액이 한 카 나오네. 강화해서 줘. 강화해 줘. 비늘. 1. 저런 거 왜 가시로 죽이고 싶지? 변태인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안 돼! 스틸 당함. 탐색. 뭐지, 다 쓸모없는데? 판도라 했다가 전류 타격 뭐 유성 타격 이딴 거 나오면 안 됨. 넘기는 게 맞겠다. 왕관은 지금 수비 카드 찾아야 되니까 넘겨보죠. 수비 카드 뭐가 제일 좋지? 달팽이랑 심장만 잡으면 되는데. 빙하? 코스트는 상관없고 달팽이랑 심장 방어만 가능하면 되는데. 광란이 껴있으니까 코스트가 무한까진 아니고. 1코스트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 아니다. 일단 무제한은 맞는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수에 비해서 방어력이 높아야 돼. 아니면 냉불 두 장 넣고 냉냉냉냉냉 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카드가 두 장이나 필요하니까. 뭐가 제일 좋지? 빙하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빙하. 빙. 하. 빙. 하하하. 지금은 우연찮게
핸드가 잘 잡히는 거고, 이거 첫 턴에 드로 꼬이면은 조금 맞을 수가 있다. 여기서 주판 가져가면 되겠네. 아, 상점한테 제가 저번에 맡겨놓은 주판 가지러 왔습니다. 바보. 에임 이슈. 재활용 필요 없지 않나? 심장전에서 상태 이상 다섯 개 들었을 때 필요한가? 광란 지울 때 필요한. 지금 여기서 한 장, 사막에서 한 장 지우면은 카드 10장이라 치면은 8장 될 거고. 아, 안 써도 되겠는데. 아니 저게 왜 넣기 싫냐면은 첫 턴에 고일 왕줄 때문에. 첫 턴에 냉정함 두 개 잡히는 게 지금, 아니 성급함 두 개가 잡히는 게 운빨인데 확률 낮추고 싶지 않아. 어? 콜? 아니 뭐 강화까지 해주겠다는데. 어 그래. 아까 재활용 집었으면 개빡쳤겠다. 함정을 간파했다. 근데 지금도 심장 수비 안 되지 않나? 뭘 넣어야 되지? 아, 뭔 캐틀. 아, 이거 말고. 열쇠 먹으려 했는데. 근데 뭐가 맞냐? 이거 아까 그 미션 아니야? 주판 줘. 이제 에임 한번 빗나가도 냉정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 이것도 리스크 관리 아닐까? 클릭 잘못할 리스크. 전등.
51. 광란 지워. 냉뿔. 나이스. 이제 냉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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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아, 집에 냉동실에 냉면 처박아 놨는데 유통기한이 확인해 본 날이 유통기한 마지막 날이던데. 그러면 지금 며칠 지났겠네. 소비기한이 아니니까 아직 먹을 수 있겠죠. 냉동실이기도 하고. 삽질고. 모든 버섯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버섯은 한 번만 먹을 수 있다. 공생 바이러스. 그르르. 카카는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달팽이는 퍼펙트하게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이스텍 3 4 5 6 7 8 9. 아, 편안. 갑분사. 2733. 미션 실패는 3000점 맞추기. 하트브레이커만 해도 500점이잖아. 황금 케이블. 승리 84%. 네, 이거밖에 안 돼. 에잉. 병불병번 뭔데? 돈 쓸데 없으니까 그냥 사자. 주스도 한잔하고. 이 집 주스 잘하네. 핸드릴. 400원이나 남네.
심장선은 요렇게 해야겠죠. 냉냉냉냉냉냉냉냉 광성광성광성 앗 스택 불편. 안돼 맞았어. 해식이 안 싸워가지고 맞았다. 평형 하나 들고 있자. 아니다, 이중시전으로 막는 게 더 나은가? 근데 모르겠다. 한 100까지는 쌓아놓자. 그래도 편할 것 같은데. 냉냉냉냉냉냉이시 냉냉냉냉냉냉이시 냉냉냉냉냉냉이시. 몹시 화가 난 디펙트. 로봇의 차가운 분노. 아, 3583. 완넘. 클릭 잘못해서 두 번 눌렀어. 미션 성공. 아, 뽀송이는 뽀송이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식이 없었으면 엄청 힘든 미션이었을까? 힘든 미션이었을 것 같다. 아이고, 이반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